자,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, 재산세 혜택을 앞으로는 줄여주겠다. 자, 지금은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, 임대사업소득세의 경우 수도권에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부여했고, 또 취득세, 재산세는 면적만 존재하지 가액 기준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재산세도 50%, 취득세는 최고 85%, 2억 미만일 경우에는 취득세 100%다 면제. 그죠? 해줬잖아요. 예. 네. 근데 앞으로는 취득세, 재산세도 가액 기준을 추가하겠다.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만 세제 혜택을 주겠다.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아파트를 하나 사갖고 6억 5천짜리를 사갖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. 면적 기준은 없어요. 지금 가액 기준만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동안에는 취득세 85%까지 해줬죠? 그죠? 앞으로 안 해주는 거예요. 6억 5천은. 그러면 강남에 투룸 빌라가 15평이 지금 6억 5천인데, 15평짜리 6억 5천이에요? 그거 살려면 이제 세금 취득세 2%다 내야 되는 거예요. 6억 5천이니까 한 1.25% 정도 내겠네. 언제부터?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. 그런데 아직 법이 안 바뀌었어요. 예상 시기가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내년 3월쯤 될 거예요. 그래서 요즘 이런 거가 임대주택 이렇게 법 개정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계속 법은 안 두드리고 있고, 그죠? 그게 좋은 거예요? 나쁜 거예요? 좋은 거죠? 예. 그런 거는 이뻐. 자, 2017년 8월 2일, 파리 대책 나왔잖아요. 파리 대책 8월 2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주임사를 등록한 사람, 이 주택은 양도소득세, 재산세, 건강보험료 모두 다 혜택 받아. 에? 등록해 놓은 거는? 뭔 얘기인지 알죠? 아, 파리 대책은 2017년이죠. 놀래라. 에이씨, 똥파리. 자, 그러면, 파리 대책이 나와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세금도 줄이고 뭣도 한다고 그러는데, 그 이후에 등록한 것들은. 에? 그러면, 8월 2일날 그 전에 이미 주택을 갖고 있었어. 예?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. 전세 주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와서 2020년 1월 3일날 주임사를 등록을 해요. 그러면 이때 갖고 있는 사람 이 집을 이 시점에 가서 내년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이 집이 이 이전에 법을 적용받는 거냐? 이전에 혜택을 다 받는다 거주. 아니다. 이번에 바뀐 법 따라간다. 파리 대책 이전에 갖고 있던 집을 그 집을 이제 와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하더라도 법의 혜택은 다 예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할 때맨 신축일 경우,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. 옛날 이게 그 신축 아닌 것들은 안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 신축이 뭐냐 기준이 취득세 감면 해주는 그 신축이라는 것이 신축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보존 등기만 돼 있고. 그 이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이 안 됐어. 소유권 보존 등기만 돼 있고 얘가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보존 등기를 돼 있는 주택을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주는 거예요. 꼭 오래 준공해갖고 오래 사가지고 오래 주임사 등록해야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신축이라는 것이.
이거라는 거예요. 등기부에 보존 등기 외에 다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없으면 걔는 혜택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아파트도 미분양 한 데 가보면은 미분양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한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그건 사업 연도를 넘어가 버리면 그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세금을 엄청 내.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다 딴 사람 이름으로 다 파는 걸로 해서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파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밑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나 딱 찍히는 거예요. 그러면 걔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안 준다 이 얘기예요.